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섹터 업종은 무엇인지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키워드 배틀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셨을지.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아이 로봇이라는 물음표라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섹터이고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이제 다시 좀 살펴볼 만한 때가 됐을까? 이 타이밍이 왔다고 보십니까, 본장님? 네, 이제 로봇이랑 AI를 좀 엮었고 또 이제 아이로봇이 이 영화 포스터 보면은 AI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좀 중의적인 의미로 네, 좀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뭐 AI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하반기에 뭐 신규적으로 뭐 이제 오픈형 AI 비슷한 뭐 생성형 AI 같은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구글 AI 챗봇 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 X를 또 출시 예정이죠. 뭐 기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AI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생성형 AI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오늘 또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 또 휴머노이드 관련된 또 이슈가 또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어서 네. 상당히 조금 이쪽 섹터를 또 많이 눌리기도 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AI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뒤에 또 테마를 받거나 주목을 받게 되면 한꺼번에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미리미리 좀 담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이슈가 터져서 급등이 나온 종목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서 상한가 근처에서 조금 눌려서 23%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확장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사실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관련된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휴먼 AI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이제 수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로 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품의 소개가 있었거든요. 네. 해당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런 협업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사실 관련된 임직원들이 지금 방문을 해서 관련된 협의를 하는 걸로 좀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어떻게 퍼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급등들은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이전과 비교했을 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 사업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포털 서비스나 이제 PC 트래픽들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신규 사업의 주 부분이 AI 쪽이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좀 발생 가능하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서도 지금 신규 투자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좀 실적으로 가져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해당 부분은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슈와 이래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포커스로 잡으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일단 오늘 급등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슈가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좀 엮이면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하나 어떤 종목도 체크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데 일단 마음 AI를 조금 말씀. 마음 AI. 네, 이전에 마인드랩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접근도가 조금 용이한 게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고 네. 지금 그 박스권 안에서의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한번 상승력이 나왔다가 한 3주 정도 조정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게다가 오늘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좀 종가로 끝나주면은 최근에 21선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재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오다가 정배열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머스크 AI 법인 설립에 대한 좀 이벤트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과거에 정부 단체로부터의 이런 뭐 이 사업권들을 했었던, 영위했었던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뭐 셀바스 AI 같은 종목군들처럼 이제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I 휴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앞서서 이스소프트가 이런 휴먼 AI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가 되면서 주가의 급등력이 나온 만큼 이 해당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실 또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캐파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쪽 기술력 부분에서는 1위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의 급등력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 네. 충분히 이 박스권 안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까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음 AI와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두 가지 종목 로봇과 또 인공지능 이쪽으로 살펴볼 수 있는 테마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자. 하나는 좀 오늘 급등을 많이 했지만 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딱 떠올리셨습니까? 아, 네. 오전에 저는 일단 AI라는 키워드를 받아서 네. 한번 보니까 일단 AI 관련 섹터가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좀 덜 부각받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았더니 네.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종목이 하나 보였습니다. 자, 이 회사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데 IT 인프라를 하나의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IT 인프라 서비스 통합관리 솔루션인 이 지니어스 EMS가 주력 상품입니다. 근데 흑자를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금 보유 여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닌 반면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한 1.5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막 10배 이상, 막 네. 5배 이상 또는 심한 거는 20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은 겨우 1.5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왜 부각을 받 수 있느냐. 네. 자, 인공지능 그 AI 개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에이프리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 에이프리카는 현대글로비스 AI 개발 시스템에 최근에 이 AI 개발 플랫폼 치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AI 통합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모회사 브레인즈 컴퍼니와 같이 사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본 총계가 431억에 부채는 41억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784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제 AI 쪽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신다면 브레인즈 컴퍼니가 적당할 것 같고요. 지금 9,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분할 평단을 만드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 종목이 아직 한 번도 상장 이후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상승력이 쭉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1차적으로는 13,000원, 2차적으로는 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후에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된 종목으로 박정식 대표님은 종목을 하나 발굴을 해오셨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우리 투자자분들께 아직 많이 부각받지 못하고 숨어있는 종목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테마에 함께 엮이면서 부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재무구조나 실적도 탄탄하다고 하니까 한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